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저 오늘도 1시간 넘게 걸었어요. 걷다가 냉이 있는 곳을 좀 발견했는데, 제가 냉이로 하는 반찬들, 음식들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본으로 꼽으라고 하면 전 샤브샤브였어요. 그 냉이 샤브샤브가, 샤브샤브 종류, 지금까지 먹은 샤브샤브 중에서도 최고였고요. 냉이로 만든 음식 중에서도 최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피검사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탄수화물을 줄이고 열량이 낮은 그런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샤브샤브가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샤브샤브를 먹을 건데 냉이 딱한 30분이만 캘려고요. 지금 운동하고 발견한 건데 운동하는 지점까지 끝까지 갔다가 지금 차를 끌고 다시 왔어요. 냉이 있는 곳으로. 지금 샤브샤브 메뉴를 먹기 위해 지금 냉이를 뜯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볼게요. 냉이 뿌리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빨리 가볼게요. 자, 여기 냉이 발견한 데예요. 어머, 와, 길줄 알았어. 뿌리가 길줄 알았어요, 제가. 와, 땅이 아직 부르겄나? 땅이 아직 들르군 느낌이네요. 와, 어떡하면 좋아. 우와, 우리 엉아들 또 캐고 싶으시겠네. 제 영상 보시면 또, 와, 바람 많이 불죠? 춥진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뿌리 좋아요. 엉아들, 제가 오늘 걷다가 안성목장 들어가 보니까 냉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갈아 엎어서 그런가? 냉이가 아직 땅이 완벽하게 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와, 그 와중에 나오네요. 안성목장에 오신다는 분들 계신데 냉이는 제가 볼 때는 캐기 어려워요. 없어요, 별로. 아주 어려워요, 개체가. 작년 늦가을에 안성목장을 갈아 엎었어요. 그래서 냉이가 없는 거예요. 냉이 캐면서 열량 소모도 좀 하고요. 그 샤브샤브 열량이 좀 적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죠. 빼야 돼요. 비상이에요, 비상. 심각해요. 아, 제가 그동안 솔직히 이거 자연인 은경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먹방 끝내주게 했잖아요. 그게 다그 결과네요. 피검사가 말해주네요. 몸이 화났어요, 지금. 지금 제가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 안 하면 성인병을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와, 크다. 어우, 얼었네, 여기는. 지금도 이미 피검사 결과 비경계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관리를 안 해서 병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초긴장 상태예요. 너무 무서워요. 다이어트를 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너무 멀리 가면, 계획을 멀리 잡으면 힘들잖아요. 재미없고. 그래서 일단 3kg. 3kg가 목적이에요. 냉이는 30뿌리는 캔것 같아요.
이거면 먹죠. 와, 밖에 바람 엄청 세게 부네요. 아, 시끄럽겠다, 영상. 제가 명절 전부터 운동은 시작했는데, 사실 명절 전부터 고기를 하루도 안 빼고 보름은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고기를 오랜 기간 동안 먹게 된 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계속 고기 먹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을 좀 찌웠는데, 너무, 계획을 길게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3kg 목표로 해보고, 그리고 병원에 4월 1일 날 가서 피 뽑거든요.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명절 때 먹고 일하고 이러느냐고 사실 운동도 많이 못했어요. 이제 운동도 빼먹지 말고 하고, 간헐적 단식을 좀 택해서 해보려고요. 열량이 적은 음식을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하긴 했어요. 어제 사실 저녁에 배고팠는데 잘 참고 잤거든요. 이제 잘 해볼게요. 저거 냉이 뜯은 거 가서 샤브샤브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먹을게요. 가볼게요.